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숨을 배울 거예요. 에휴. 무슨 일 있어요? 왜 한숨을 쉬어요? 다음 주에 이사를 가요.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요일에 갈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세요. 에휴. 무슨 일 있어요? 왜 한숨을 쉬어요? 한숨 쉬다. 숨 쉬다. 감기에 걸려서 숨 쉬기 어려워요.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져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숨을 쉬어요. 다음 주에 이사를 가요.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요. 일손, 일, 손. 일하는 사람을 일손이라고 해요.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충분하지 않아요. 일손이 부족해서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요일에 갈까요? 걱정하다. 고민하다. 밤늦게 밖에 나가면 부모님이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고민이 많아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세요. 정말? 진짜? 축구하는 고양이를 봤어요. 정말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떡볶이가 진짜 매워요. 에휴, 무슨 일 있어요? 왜 한숨을 쉬어요? 다음 주에 이사를 가요.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요일에 갈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세요.